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오늘의 하이라이트, 늘 푸른 한국당 경북도당을 이끌어갈 늘 푸른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수락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늘 푸른 한국당의 초대 경북도당 위원장님 예육관 위원장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할 말이 많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존경하는 다음 동지 여러분, 자금의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문제 등 이제 이런 나라들은 너무도 많이 들어 이골이 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어야 할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은 그냥 근무에 수조를 쌓아두고도 골목 상권까지 삭스리하여 서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국민들 내 세금으로 방만한 공기업들 숙박업자 집어릴 때 우리 중산층의 수저 색깔은 점점 흙빛으로 변했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꿈을 꾸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구두궁굴 유리온실에서 피던 꽃은 바깥 세상에 나오자마자 시들어버렸고 위태위태하던 정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 넘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는 썩을 대로 썩고 갈기갈기 찢어져 상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프고 또 아픕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분노와 절망으로 피닉 상태에 빠져있고 변화와 혁신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집권연하는 치코리만하게 나온 마지막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좋은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부패한 시체 옆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다음 동지 여러분, 우리 대우경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을 찍었고 악의 눈물에 속아 일본을 찍었습니다. 진박이다 친박이다 하며 무릎 꿇고 표를 구분할 때도 일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치 노름에 노란한 영남권 신공항 우산입니까? 무책임한 원전 건설입니까? 지역 민심을 외면한 사드 배치입니까? 이제야 반성합니다. 우리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이 그들의 자존심만 키웠고 오만함을 가르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권력은 가진 만큼 책임 또한 그만큼 클진데 지금껏 우리가 선택한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남용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초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 부패한 대한민국의 껍질을 확 벗기고 채살을 돕게 하는데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새로이 만들라는 역사의 소명이자 하늘의 명령입니다. 동기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넓은 한국 땅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여기 모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혁명가이자 독립투사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변화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여 반듯한 대한민국, 상식을 공유하고 상식이 통하는 내 나라, 우리 아이들이 오늘 비록 시험장을 자더라도 고려의 꿈을 꿀 수 있는 내 조국, 이런 나라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라며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조동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나하라 꽃피어, 나하라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라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풀밭을 꽃밭으로 바꿀 한 송이의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위원장님의 신학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창당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저 이재호 그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앞으로 여기 지향하는 바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이 지금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제 폐가 지금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네. 그 틀을 또 그런 어떤 이제는 토양부터 그렇게 우리 민주국가에 대해 있어서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권력을 나누고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국가가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분권 예. 우리가 뭐 가장 한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럼 이제 내각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 지금 각 도별로 도당이 이제 창당되고 있는데 내년 1월 17일 날 이제 다 당들이 합쳐서 전당대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대선 주자도 그때 이제 부각이 되고 나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 아시다시피 뭐 협당도 우리가 5개 되면은 우리가 중앙당 창당 요건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17개 광역시당 그 창당을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국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1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쯤 되면은 아마 저희들 당에서 어떤 차기 대권의 어떤 아주 좋은 분을 영입을 아마 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저희들은 누구 하나가 이렇게 뭐 어떤 돼 있는 그런 당이 아니고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저희들 그 넓은 한국당 대선 주자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당 창당 이제 준비가 먼저고 아직 대권 주자는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1월 11일쯤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새누리당도 탈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도 영입할 그 의향은 있을까요? 가능성은 많죠. 그분들의 생각이 뭐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분들이 현존의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있든 없든 저희들은 민초로서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저희들이 큰 배를 어느 분이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탈지는 그 각기 뭐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걸 고리가 되고 또 저희들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밑에서부터 그런 분이 이제 선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저희 당도 좀 더 탄력을 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정서가 이제 아직은 뭐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분위기를 쏙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데 뭐 그런 점이 그런 민감한 시국에 오늘 창당대회도 하시고 뭐 퇴진 시위도 한번 하셨는데 뭐 지역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상됩니까? 저도 여기에 그 요 뭐 바로 밑에 저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우리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 근간을 마련해 하신 그분의 업적 또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존경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로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진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좀 더 민주적 어떤 거기에서 꼽혀야 될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미가 이제는 앞으로 맹목적인 어떤 사랑, 맹목적인 어떤 지지보다는 옳은 건 옳고 또 그러면은 바르게 가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넓은 한국당이 앞으로는 일당대의 정신으로 또 그분들이 뭐 새누리당 우리 당원들이 뭐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민초들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 아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모범을 보이는 당으로서의 역할 물론 아직 규모도 적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그 차근차근히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